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바로 튤립 펜꽂이를 만들 거예요. 튤립 꽃을 하나, 둘, 셋, 네 송이를 만들어서 예쁘게 장식을 하면서 옆에 펜꽂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붙였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재료를 볼게요. 필요한 재료는 먼저 튤립을 꽂을 수 있는 아랫부분의 색종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비자인 색종이, 아랫부분 큰 색종이 여기 다섯 장, 그리고 튤립 꽃을 만들 색종이가 다섯 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꽃잎과 줄기를 만들 색종이가 열 장이 필요해요. 열 장 초록색. 그리고 나중에 스티커로 아랫부분에 살짝 붙여줄 거예요. 안 붙여도 되지만은 붙여주면 조금 예쁠 것 같아서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목공풀하고 스탬플러가 필요해요. 튤립 꽃잎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얀색을 보이게 뒤집은 다음에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림줄도 밀어주고 벌려서 이렇게 접은 것을 이렇게 한번 더 접어주세요. 잡고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고 잘 다림질 해주고, 이번에는 색깔이 보이게 뒤집은 다음에 사각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펼치고 이쪽을 돌려서 사각 접기를 두 번. 자,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걸 이대로 펼쳐서 놓으면은 이렇게 지붕 모양 됐잖아요. 가운데를 누르면 다시 또 뒤집어요. 그래서 들어간 부분을 모아주면 삼각형 모양의 주머니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양쪽으로 왼쪽에 삼각형이 있고 오른쪽에 삼각형이 있는 것을 반으로 삼각형을 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 다림질 뒤집어서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는 부분을 한 장씩 이렇게 접어서 모아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접어서 모아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은 위아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금 접은 부분 보면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위쪽이에요. 열리는 부분이. 그러면 이 위쪽 부분이 뾰족하게 되도록 하면서 아이스크림 접기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여기가 뾰족한 부분이, 열린 부분이 뾰족하게 아이스크림 접기 모양으로 가는데, 제가 중심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선이 여기에요. 이 중심선에서 자, 중심선이 여기인데, 이 중심선에서 정확히 맞춰서 접는 것이 아니고, 중심선을 넘어가서 약간 넘어가게, 여기 아랫부분이 약간 넘어가게 접어, 위에는 정확히 맞추고 아랫부분이 넘어가게 접고, 반대부분도 중심선에서 약간 넘어가게, 이렇게 해서 양쪽 두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부분을 끼워줄 거예요. 자, 뒤에도 한번 해볼게요. 뒤에도 중심선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뒤하고 똑같이 접으면서 중심선에 살짝 넘어가게, 이쪽도 중심선에서 살짝 넘어가게. 자, 이렇게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래서 두꺼우니까 조금 더 강하게 다림질을 해주고, 자, 이런 다음에 서로 끼워준다 그랬죠. 펼쳐서 한쪽을 열어서 다른 한쪽으로 끼워주세요. 또 뒤집어서 반대편도 똑같이 한쪽을 열어서 다른 한쪽으로 끼워주세요.
끼워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부분을 서로 접어서 겹쳐서 이렇게 닫아줄 텐데 가운데가 두껍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손톱이나 손가락 끝부분으로 눌러서 잘 접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면서 넘겨주세요. 자, 반대편도 꾹꾹 가운데 눌러주면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발림질 한번 더 해주고, 자, 이제 이게 여기 보면 노란색 보여줄게요. 이렇게 펼쳐지도록 만들 거예요. 펼쳐지도록 만들 텐데 이 부분을 펼쳐지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접힐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한쪽으로 접고 반대편으로도 한 번 더 접고 한 두세 번 정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잘 펴질 수 있도록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자, 이걸 세워서 내 귀퉁이를 펼쳐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가운데를 살짝 누르면서 살짝 당겨주면서 열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도록, 눌러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도록 보세요. 살짝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 당기는 거예요. 조금씩 이 손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조금씩 또 돌아가서 조금씩 만약에 나는 이게 잘 안된다 그러면 어느정도 당겼으면 네임펜으로 있잖아요, 뭐 펜같은거 이런 뾰족한걸로 한쪽을 눌러서 한쪽을 이렇게 해보고 잘 안된다 그러면 한쪽을 눌러서 손으로 속에다 집어넣어요. 이것을 집어넣어서 여기 안나오는 부분을 밀어주세요. 밀어서 예쁘게 다듬어주세요. 반대편도 한쪽을 눌러서 예쁘게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다듬어주면 사각형 모양이 예쁘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튜울립 모양의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이 꽃봉오리를 이제 열어볼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네 군데가 열릴 수 있게 잡을 수 있도록 조금씩 잡혀요. 여기가 그러면 잡고 이게 살짝 이렇게 당겨보세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살짝 조금씩 이렇게 조금만 피는 꽃이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만 열어주면 되고, 좀 많이 피게 하고 싶으면은 손가락으로 감아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줘요. 감아주면서 이렇게 내려줘요. 여기도 감아주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네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색종이를 다섯 장 준비한 것 같은데 한 장은 여러분이 연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개가 필요하고요. 이제 초록색으로 초록색도 10장이 필요하지 않고 8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8장으로 줄기하고 나뭇잎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접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 접기를 한 다음에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도 아이스크림 조끼를 해주세요. 혹시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튤립 조끼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튤립 조끼를 이용해서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튤립 조끼 잘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었죠? 이쪽 한번 아이스크림 조끼 하고 이쪽 한번 아이스크림 조끼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도 아이스크림 조끼 한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을 건데 이렇게 이것을 그냥 접는 게 아니라 길게 한번 접어주고 나서 길게 접는데 길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넓은 쪽 접은 쪽이잖아요. 넓은 쪽이 조금 길이를 짧게 해서 이렇게 짧게 해서 접어준 다음에 이 넓은 쪽이 보이도록 길게 접어주세요. 네. 접은 다음에 이 여기는 줄기, 여기는 나뭇잎, 나뭇잎을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당긴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예쁘게 뒤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면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한 장을 더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 장을 만들었는데 두 장을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줄기로 이렇게 하나를 겹쳐서 끼워서 하나의 줄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려면 목공풀을 어떻게 발라야 하냐면 목공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나중에 여기 화분에다가 끼울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약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한 줄로 바깥쪽에다가 한 번만 딱 발라주고 하나는 그냥 그대로 닫아주고 하나는 위에서 쑥 들어가면서 겹쳐서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줄기와 나뭇잎을 만들었어요. 똑같이 4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이 아랫부분 화분이 되는 부분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접기를 해주세요. 이 색종이 두꺼우니까 다림질을 깔끔하게 좀 펜으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펼쳐서 이렇게 접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접을게요. 자, 접어서 다림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산접기. 이때 너무 딱 맞추는 것보다 가운데 살짝 선이 보이는 느낌으로 해주면은 종이가 두껍고 잘 안 접힐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작업할 때 좀 편하게 하려면은 살짝 보이게 접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돌려서 아랫부분도 접는데 이때도 반을 접는데 살짝 너무 붙이는 것보다 살짝 보이게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어요. 이게 육각연필꽂이 접기 할 때 접는 방식인데 약간 수정을 해서 화분으로 화분 접기로 응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육각연필까지 접을 때는 윗부분을 그대로 남겨놨는데 이번에는 윗부분을 그 삼각형 부분으로 접어줘요. 접어줘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우리 육각연필까지 접기 할 때처럼 접어서 여기를 끼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여기 안쪽 부분에 비밀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튤립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고정시킬 수 있는 있도록 만들 거예요.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 건데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방금 집어넣은 안으로 집어넣은 넣어서 접은 이 부분을 세울 거예요. 세워서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세워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간격은 여러분 잘 보면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맞춰서 적당히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해서 여기 붙는 자리하고 이렇게 끼우는 자리하고 여기 세워진 자리하고 조정해서 잘 맞춰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보이나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맞춰보세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잡고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그래서 잘 안되면 펜을 집어넣어서 눌러줘도 돼요. 펜을 집어넣어서 눌러주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누르고 왼쪽으로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잡아주면 가운데로 중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나중에 튤립을 이렇게 꽂아서 고정시키면 돼요. 줄기를 꽂아서 고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를 똑같이 접으면은 네 개는 튤립 꽂을 거고 하나는 펜꽂이로 사용할 건데 자 펜꽂이 사용하는 법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것은 튤립 꽂을 것이고 펜꽂이로 꽂을 색종이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죠? 자, 똑같이 일단은 빠르게 접어볼게요. 펜꽂이를 할 것은 여기까지 똑같이 하는데 위에 부분을 안으로 한번 접고 다시 펴서 이렇게 꽂은 다음에 여기를 바깥쪽으로 쓰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서 접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옆으로 접어주세요. 옆으로 접어서 위에서 여기 안에 부분은 눌러주고 그래서 안에 공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목공필로 붙여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풀로 붙이든지 아니면은 풀로 붙여서 고정시키든지 아니면은 제가 준비물 중에 스탬플러가 있었잖아요. 스탬플러로 이렇게 한번 찍어줘 볼게요. 이렇게 위에를 여기 X자 모양 있는데 여기 부분을 스탬플 집어넣어서 여기 윗부분인데 이렇게 넣으면 아랫부분이 되겠죠. 여기 부분을 한번 딱
찍어주면 해도 고정이 튼튼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스테플러로 찍어주면 해도 튼튼하게 되고 자 이 부분은 어공플로 붙여야 되겠죠?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3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스크류를 4개 꽂고 이거는 펜꽂이를 사용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꽃잎, 줄기, 화분 이렇게 세트로 만들었어요. 유닛을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할 건데 먼저 아랫부분부터 조립하고 위로 연결해 갈게요. 자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일 때 보세요. 여기를 자 이쪽은 이렇게 돌리면 같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이면 이 뾰족한 데가 이쪽에서 나와 있고 또 이쪽에서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지그재그로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 생각해서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쭉 네모 모양으로 잘라서 붙여주고 여기니까 또 여기 네모 모양으로 발라서 붙여주고 이렇게 쭉 연결해 가는 거예요. 붙을 때까지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 네. 붙여주세요. 자, 이번에 튜브를 끼워볼게요. 튜립은 간단하게 밑에서 이렇게 밑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쭉 끼워준대. 하나, 둘, 구멍을 냈으니까 끼워볼게요. 여기다가 잘 안 들어가네요. 더 크게 뚫어볼게요. 그래서 쑥 들어볼게. 좀 더 구멍이 커야 될 것 같아서 관리로 이렇게 할게요. 조심해서 많이 안 다치도록 다음에 끼우고 여기도 더 가위로 키운 다음에 끼워주고요. 여기도 키운 다음에 나도 되지만은 살짝 앞뒤로 움직여볼까요? 살짝 앞뒤로 움직이면 자 이렇게 해서 펜을 하나 딱 꽂아서 책상 앞에 진열해 놓으면 예쁜 튤립 펜꽂이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아랫부분에 우리가 스태프로 찍어진 부분이 좀 보기 흉하다 그러면 이런 아까 스티커 준비했죠. 우리가 스티커로 가려주는 거예요. 붙여서 예쁜 스티커 부직포나 좀 이렇게 종이 스티커 말고 조금 두툼한 스티커를 붙여주면 여기 가려져요. 가려져서 모양도 내고 가려지기도 하고 모양도 낼 수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면 더 예쁜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쁜 튤립 펜꽂이를 완성을 했어요. 끝.